2022년 10월 9일 주일 오전이었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앞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다른 교회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며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함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고종명입니다. 고종명은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붙이는 말이고 결세했다, 졸했다 이렇게 써요. 이 고종명은 아주 그 귀한 분. 자기 생애 사명을 다 잘 마치고 책임을 다 하신 분, 군자들. 그런 분들이 죽으면 고종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고종명의 운세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시를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행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꽃이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나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 꿈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오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자, 이 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명, 죽어, 또 절절한 느낌이 드시죠? 생명이 참 빨리 지는구나. 모란이 지기까지. 생명이 정말 화살처럼 다르구나. 그런 것을 아주 가슴 아파하는 그런 심정이 참 절실하게 묻어나옵니다. 모란이 뚝뚝 떨어지는 봄이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이면 나는 늙지 않겠지 하던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늙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분은 나이가 들면은 여성들을 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내가 할미꽃이 되어가는구나 하고 하염없이 슬픔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늙으면 어떻습니까? 슬픕니다. 아, 여기 늙으신 분은 안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늙으면 슬퍼요. 그리고 늙으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또 늙으면 아파요. 슬프고 외롭고 아픕니다. 그게 늙는 거예요. 영어에 우리가 나이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 How old are you란 말이 정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가 아니고 너는 얼마나 늙었냐 이런 뜻입니다. 징그럽죠? 번역을 제대로 하니까. 이게 직역이에요. 너는 얼마나 늙었냐 그런 뜻입니다. 어른 보고 이렇게 물어봤다가 큰일 나겠죠. 우리나라 네가 이제 중고차가 다 됐네 그런 뜻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말입니까? 너는 이제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이게 슬픈 질문입니다.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늙고 학생도 늙고 젊은이도 늙고 늙은이는요? 늙은이는 어떻습니까? 바로 무덤 곁을 걷고 있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무덤 곁을 걷고 있는 거예요. 맨날 오늘은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스러운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참 설계하기 어려운 제목입니다. 내용도 참 어려운 제목인데
나이 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마을에 특히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또 젊으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예, 어쨌든 준비한 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늙어가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늙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늙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늙어야 해요. 늙는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니까 뭐 부처님 믿는 거나 뭐 저기 모슬렘이나 뭐 다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사라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라는 이 부인이 나이가 100살이 되었어요. 나이가 100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에 태가 죽은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기 몸에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해졌다? 아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또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 그러죠? 의로 여겼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수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한 구절은 없습니다. 바울은 칭의의 믿음, 구원 얻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생하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모세와 갈렙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갈렙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팡이 삼아서 그 거친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기나 주님의 강건할 수 있으니.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가 강해지고 있는가 이걸 아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기쁜가 안 기쁜가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한창입니다. 여기 Life Begins 60이라고 우리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인생이 몇 살부터? 인생은 80부터다. 성경에는 8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님 이제 90이니까 이제 10살 됐네. 10살. 인생은 80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80부터 신앙의 싱싱하고 젊고 순수한 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80부터 나이를 다시 세야 돼요. 믿음이 위대한 분들은 그 믿음이
육체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믿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싱싱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늙어갔지만 믿음은 더 싱싱해졌다. 그게 특징이에요. 신앙은 우리 속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폐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생생하게 만들어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75살이 되었을 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39세의 생일을 36번째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39 더하기 36 하면 몇 살이라는 얘기입니까? 75살이잖아요. 그러니까 75살이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39세의 나이를 36번째 맞이하였습니다. 참 젊게 사신 분이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 구절을 많이 봤나 봐요. 시편 92편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이라고 했죠. 의인. 앞에 의인이라고 했죠.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과유 되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잠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동동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경에 이르거니와. 아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바쁘지 않아요. 신앙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여유롭게 살아야 돼요.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60년이나 80년이나 한 100년쯤 돼야 큰 제목이 됩니다. 오래될수록 좋은 거. 오래될수록 좋은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묵은 김치 이런 거. 맛있죠? 우리 권사님 묵은 김치 솜씨가 또 월드베스트잖아요. 내가 잘 보여야 많이 주십니다. 워낙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오래될수록 좋은 거는 묵은 김치도 있지만 또 오랜 친구도 있지만 정말 오래될수록 좋은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키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정말 그거는 부모님이 그 아이를 백향목처럼 기르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유산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은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늙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늙어가야 돼요. 믿는 자들의 일생은 믿음으로 한번 늙어보는 겁니다. 손해볼 일이 없어요. 둘째로 우리는 늙어가는데 무엇으로 늙어간다? 소망 가운데 늙어가야 합니다. 왜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러면 왜 추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추해 보이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노욕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들 다 누려보는데 나도 누리고 가야지. 남들 다 해보는 거 나도 해보고 가야지. 안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더 누리지 못한다는 절망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가지는 복스러운 소망은 이런 게 아닙니다. 소유욕, 지배욕, 명예욕 이런 걸 능히 초월하고 성화시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는 자들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답 같아서 건강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 배 많이 있죠? 배가 항구에 정착을 딱 하려면 파도에 밀리지 않으려면 뭘 내려야 되죠? 닻을 내려야 돼요. 우리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내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우리 영혼의 닻이 그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 가족으로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성경 구절을 많이 읽죠. 네. 인간의 말은 가능하면 빼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아파트 평수 좀 작은 데 산다고, 부동산 없다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살지 마세요. 그건 믿는 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이 성도들은요, 네가 재산이 많고 나는 적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유업이 똑같다 그랬어요. 동일한 유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유업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남겨두고 갈 겁니다. 이제 영혼의 닻이 내려진 그곳으로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도 갈 거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못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외국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외국 여행은 한 달이 한계입니다. 저도 작년 11월에 프랑스, 남부 프랑스에 가서 한 석 달을 있다 왔는데, 석 달은 정말 삼년 같습니다. 한 달 100일이면 잘 100일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생각할 때 아주 선진국 같지만 살아보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걸 여러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프랑스 별로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시는 거기 집사님도 한 30년, 35년, 40년 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도 여행을 꼭 한국으로 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거기서 뭐 좋다는 곳은 몇 군데 다녀봤지만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건이나 사회복지가 우리 생리하고 좀 안 맞아요. 우리를 우리끼에 맞잖아요. 그 사회복지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거기는 프랑스 사람들한테 맡게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이 묻히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찾는 겁니다. 고향이 먼 사람들은 어딜 갑니까? 고향 비슷한 곳을 갑니다. 내버릴 적 향기를 쫓았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장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왜 장막이라고 할까요? 임시 거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장막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장막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장막에다가 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농을 갖다 놓겠어요. 장막에서 사세요. 훨씬 여유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이 와도 넉넉하게 인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답니다.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다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가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교회 사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 환난이 바로 천국의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 사변 붙이는 것보다 이거 읽는 게 100배 이해가 빠르죠? 할렐루야. 성경이 다 있다니까. 제가 뭐 굳이 사정을 넓고 뭐 유식함을 해가면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세월은 하나님 나라로 출생하기까지 그 임신하는 기간이죠.
그 임신하는 기간과 똑같고 진통을 느끼잖아요. 여성분들은 그 기간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진통이 있어야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 환란을 겪어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아기가 나올 때까지 내 어머니가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아기가 이쁜 아기가 태어날 거야. 그러려면 이거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의 경한 시간들, 환란의 시간을 겪고 나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란을 겪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만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어떻게 참으라고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랍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길이 참아야 돼요. 신앙인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믿는 자는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한 것이 그거예요. 참는 거죠. 사랑하는 부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친 몸, 병든 몸이라고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창세기 47장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야곱이라 안 그러죠. 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주시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스라엘로 만드신 후에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데려가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길이 참아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나라에서 다시 출생하기 전 마지막 몇 년간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늙어가시라. 그래서 이 세상이란 번데기를 어느 날 벗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늙어가야 됩니까? 사랑 가운데 늙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넘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구원받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구원받기니. 아멘. 그래서 소망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 방향이 어디로 간다? 이웃 사랑으로 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웃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넓으면서 더 크게 더 많이 우리 이웃과 우리 이웃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봉사해야 돼요. 다 내놔야 돼요. 기부해야 돼요. 그리고 희생해야 됩니다. 늙어갈수록 내가 내놓을 거 별로 없지만 이제 늙어서 힘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돼.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대.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개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겠다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믿는 거 믿을 바에는 이렇게 믿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도 나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권사님 83세죠? 할렐루야. 암나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암나 권사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그루터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신 분들도 그 해당 교회 가셔서 그루터기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길이 참을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성대들은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기운이 다하면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 발로 아까 야곱처럼 침상에 자기의 발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요.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수종들도 그 두 손은 어떻게 해요? 가슴에 싸고 발은요 침상에 가지런히 모으고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혼인이 열조의 길로 그 영혼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늙어야 합니까? 지혜 속에 늙어야 합니다. 욥기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옛말에 경험이 말한다 이런 말이죠. 경험 많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경험이 말합니다. 우리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김치를 맛있게 담그십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고, 아 이거는 막 그 띠포리 해가지고 막 국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막 생강도 넣고 막 해가지고 속에 잘 맨날 들어봐야 젊은 사람도 못합니다. 그거는 뭘로 증명합니까? 경험으로. 경험을 하는 그거 내가 받아 적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열심히 채워서 적어가지고 고생을 했다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경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디도서 2장 3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읽었는데 다 까먹었을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봅시다. 디도서 2장부터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아멘. 늙은 사람, 나이든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랍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길이 참으라. 절제하라. 절제. 자기 자신에게는 절제. 남들에게는 많이 퍼주고
나한테는 조금만 보여주고 나이가 많아지면 이 많아지는 게 있어요. 뭐가 많아집니까? 말이 많아. 그리고 행동이 해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일에 막 나서요. 호사가 되겠죠? 호사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을 버려서 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의 일에 확 뛰어드는 사람. 호사가들. 그래서 오늘 본문 뒤로서 2장 2절에 보면 이 호사가가 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해요.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남자한테만 그랬습니까? 늙은 여자한테는요. 시작.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아, 이때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아, 그래요? 여자들이 이때는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남자들 반성하세요. 왜 부인들을 술을 먹게 만듭니까? 술도 좀 절제하시고. 늙으면서 제일 중요한 지혜가 뭐냐? 절제, 절제. 길이 참으라. 절제하면서 잘 넘는 분은 얼마나 아름답고 위엄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백발은 경건한 길에서 얻는 것이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0장 29절에 나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아멘. 잠언 16장 3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저도 이제 백발이 다 돼가는 나이도 몇 살 안 먹은 사람이 백발이 돼가지고 큰일 났네. 머리카락은 절제를 좀, 응? 해주면 좋겠는데, 시꺼먼 머리가 언제 이렇게 돼버렸지? 호두마을 와가지고 갑자기 그래. 물이 너무 좋나 봐. 절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절제를 내가 길이 참으려고 내 힘대로 하면 안 돼. 내가, 아, 그래, 나는 열심히 참아봐야 되겠다. 그래. 기도 한 3시간 하면 뭐, 좀 되겠지. 맨날 해보세요. 참다가 그 안에 화가, 분노가 쌓여가지고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절제를 하려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성령의 은사는 뭐, 그냥 얻어집니까? 성령의 은사는 구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절제하면서 늙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늙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33살의 젊은 몸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처럼 되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다 늙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늙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안 늙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늙지 않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번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담으로 누워지기 때문에 늙도록 되어 있어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로운 노년기가 슬슬 다가오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노년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단단히 다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과 감사 가운데서 늙어갑시다. 두 번째, 소망과 인내 가운데서 늙어갑시다. 세 번째, 사랑과 봉사 가운데서 늙어갑시다. 네 번째, 지혜와 절제 가운데서 늙어갑시다. 하나님 것이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은요, 죽음도 기쁘게 말할 줄 아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천국 얘기하는 거 딱 듣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그래요. 그런데 10편 116편 15절에 18절에 한번 읽어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미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신다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의 문을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소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소원한 것을 반드시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편 116편 이 말씀을 여러분 늘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늙어갈 것이고 또 죽음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5년을 우리가 이 장막처럼 사는 세상에서 보내다가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게? 어떻게 떠나라고요? 장막에서 살았으니까. 어떻게 떠납니까? 훌쩍 떠나는 거예요. 훌쩍 이 세상을 떠날 때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은혜 받고 잘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침상에 내 두 다리를 모으고 내 두 가슴에 하나님을 받들던 영광의 두 손을 모으고 야곱처럼 그렇게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 우리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또 듣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지막이 저들의 늙음이 이 세상의 장막에 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닻으로 사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길이 참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삶을 태우는 선교사님들과 흑암의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북한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호두교회 성도와 또 그 가정과 기업과 생업 위에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온 교회물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